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추는 가지가로 가지와 먼 친척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추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운맛에 따라 청양고추, 풋고추, 오이고추가 있죠. 보통 시골에서는 풋고추를 많이 심어줍니다. 풋고추는 적당한 매운맛에 고춧가루로 많이 활용되고 그냥 따서 쌈장에 먹어도 맛있습니다. 김장철에 고춧가루를 얻기 위해선 붉은색의 싱싱한 고추를 생산해야 하죠. 고추를 심어줄 밭은 높이 30cm, 바닥 너비는 40에서 50cm가 좋습니다. 가지과 친구들은 높고 옆으로 크게 자라기 때문에 40cm 이상 떨어져 심어줘야 합니다. 심어주기 전에 포트에 물을 충분히 주고 심어줘야 합니다. 가지과 친구들은 대를 같이 설치해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5에서 10cm의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고추 모종을 넣고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심은 지 25일이 지나면 고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자라요. 이 시기에 곁가지가 생기고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고추가 열리면 바로 따주는데요. 일찍 고추를 따주면 줄기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양의 고추를 수확합니다. 모종을 심고 고춧대를 설치해줍니다. 줄매기는 한 달 뒤에 시작하고 두 번째 줄매기는 두 달 뒤에, 세 번째 줄매기는 7월 고추가 1m 이상 자라면 설치해줍니다. 고추가 점점 자라면서 줄매기를 해주는 것이죠. 고춧대의 간격은 모종의 3개 양옆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흙을 올려줍니다. 흙을 안 올려주면 흙이 금방 마르고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흙을 덮어줍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